단어만 들으면 되게 무겁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역사로 보면 조금 무겁긴 해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에 산업 구조의 변화에 해가 약간 우울해서 오래된 도시가 낙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가 낡고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걸 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그걸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낡은 네. 것을 좀 새롭게 바꾸고 뭐 이러는 건가요? 보시면 네. 흔히들 요즘 성수동, 뭐 물레동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고 같은 거, 네. 뭐 공장 같은 거. 보시면 저기에 큰 장점은 공간을 엄청나게 넓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천정이 엄청 높더라고요. 공사를 좀 덜한 듯한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인더스트리얼. 맞아. 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영어를 잡네. 영어? 인더스트리얼이 유래가 뭐냐면 오래된 공장이나 창고를 새로이 개조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버려져 있는 공장들이나 네. 창고들을 개조해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게 된 게 인더스트리얼 바로 그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사실 도시 재생하면 사실 우리 곳곳에도 버려진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세운상가. 알아요. 종로에. 그렇죠. 네. 근데 세운상가 이름이 다시 도시 재생을 해가지고 다시 세운 상가예요. 다시 세운 상가? 네. 오, 이름 예쁘네요. 다시 세웠다. 네,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세운 상가 야. 해서 오늘 진짜 그 도시 재생으로 잘 돼 있는 일단 그 카페가 하나 있다고 해요. 네. 거기를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문 닫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머.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진짜 공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골목인데 진짜 낡았다, 전봇대. 때문에. 녹이 슬었어요, 다. 네, 이곳은 1947년도 광복 이후 지어진 건물입니다. 원래는 미싱 부품 공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카페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오픈해왔고요. 최근에 가운데동에 야시장 펍이 들어오게 되면서 도시 재생에 도움도 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동네가 많이 활성화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배우 오드리 헵번을 테마로 한 뮤지엄 카페입니다. 옛 공간에 옛 배우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낡은 공간을 카페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좀 특별한 공간입니다. 네,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컬러는 그린과 그리고 사이사이에 티파니 블루, 오드리 헵번이 출연했던 티파니에서 아침에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포인트 컬러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오드리 헵번 느낌을 최대한 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드리 헵번이 가디닝과 흙 만지는 걸 많이 좋아했다고 하는데요.